안녕하세요. 수박대장입니다. 오늘은 이제 제가 요즘 날씨가 춥다 보니까 저희 매장이 조금 비수기잖아요. 손님이 없을 때 뭐라고 노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이 개체들 사육장을 좀 이렇게 세팅을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세팅을 하면서 좀 찍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항상 그 사육장을 리뉴얼 하거나 뭐 그럴 때는 딴 생각하느라고 이제 못 찍다가요.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하다 보면은 이거를 그래도 바뀐 거를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또 카메라를 들게 되네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여기 보시는 이 타이거 살라멘더 사육장하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이제 뭐 이거 조그마한 소형 개코들 사육장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도 키우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 키우시다 보면은 좀 이렇게 꾸미셔가지고 키우시면은 좀 재밌게 더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으로 좀 찍어보고요. 아 그리고 여기 장 같은 경우도 이제 LED 작업을 또 이렇게 다 했는데 뭐 별거 없고요. 일단 잘 보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. 환하니까 그죠? 일단은 타이거 살라멘더를 보통 이제 어떻게 많이 키우시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키우죠. 바닥재 습게 바닥재 그냥 에코나 바크 뭐 이런 거 쓰시면서 물그릇을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키우시는데 뭐 사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. 상관은 없는데 단점이 또 있으니까 그 단점이 좀 꼴보기 싫어가지고 예,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. 예, 단점은 일단은 저 물그릇 보시면은 저게 뭐 거의 야생의 늪지대를 보는 듯한 그런 비주얼이죠. 바닥재가 다 들어가가지고 물그릇이 굉장히 좀 깨끗하게 유지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이고 뿐만 아니고 이제 개체들 몸에도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코코넛 섬유 같은 것들 바닥재들이 이렇게 붙어 다니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개체들 보기에도 좀 불편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 안에다가 뭐 생화나 이제 살아있는 식물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도 좀 구조적으로 조금 불리한 것 같아서 이쪽 사육장을 좀 보여드릴게요. 이거 어제 만든 건데 이거 만드는 데는 사실 한 15분?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. 20분 정도. 어항을 이거를 이제 바닥재를 퍼내고 이제 씻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걸리고 사실 뭐 새 어항 있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. 이 어항의 뭐 포인트는 이제 요거라고 할 수 있겠죠. 이제 많이 쓰시는 건데 폴리나젤 스펀지예요. 이제 뭐 여과제로도 쓰고 이제 뭐 배수층으로도 쓰고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배수층 겸 이제 육지죠. 이렇게 해서 씁니다. 사실 폴리나젤 스펀지를 양서류 바닥재로 쓴 거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분들이 그렇게 사용을 처음에 하셨어요. 근데 이 폴리나젤 스펀지를 실제로 만져보면은 이게 그렇게 부드러운 재질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약간 거부감이 있었단 말이죠. 혹시라도 이제 개체들 좀 다칠까봐. 그런데 이제 써보니까 또 그냥 뭐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고요. 뭐 타이거 살라멘더나 이런 애들은 충분히 쓸 수 있는데 팩맨도 뭐 여기서 쓰고 픽시도 쓰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 이제 버로우를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엉덩이를 바닥에 비비고 뒷다리를 비비잖아요. 고를 때 괜찮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혹시라도 이제 폴리나젤 스펀지를 팩맨이나 좀 버로우성 픽시프로기나 이런 개체들한테 사용하시는 분들 좀 쓸만한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. 댓글 정말 더럽게 안 남겨요 사람들. 그죠? 영상만 보고 댓글을 안 씁니다.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진짜 사실 나도 안 그러죠. 딴 영상 보면서 댓글 쓰고 그런 적은 거의 없는데 아무튼 써주세요. 그나마 그래 그게 좀 영상 찍을 맛이 납니다. 유튜브 이거 한 달 찍어봐야 뭐 돈 얼마 안 나옵니다. 그런 거라도 좀 해주시면은 좀 더 영상 자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폴리나젤 스펀지를 쓰면은 좋은 이유가요 일단은 이 오염된 만약에 물이 오염되잖아요. 오염된 물과 이제 이게 완전 완벽한 차단이 되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 유지가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좀 개체들한테 환경적으로 좀 청결하게 키우실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물그릇 대신에 아예 이제 반수생 개념으로 이거 반수생 거북이도 아주 쓸만하겠는데요. 뭐 박스터틀 같은 거 있잖아요. 박스터틀용으로도 제가 이제 어항 하나 해가지고 저쪽에 빈대가 또 공간이 하나 나와서 거기다 한번 똑같이 만들어 봐야겠습니다. 폴리나젤 스펀지를 쓰고
애들이 만약에 이제 똥을 싼다 여기서, 그럼 똥이 이 육지 위에 있겠죠. 그럼 건져내면 되니까. 오줌을 싼다? 그럼 오줌이 일로 들어가죠. 들어가면 이제 물로 들어가는데, 여기다가 이제 여과기를 두셔도 좋습니다. 여과기를 두셔도 뭐 측면이나 뭐 단지 여과기나 뭐 두셔도 좋긴 한데, 사실 크게 효과를 발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차라리 이 폴리나젤 스펀지를 좀 대체할 만한, 여기 이제 여과 박테리아가 증식하기는 조금 구조적으로 좀 빡세거든요. 약간 스펀지 같은 거를 이제 최하층에 까시고, 아예 그냥 최하층에다 하단부에 까시고 여기다 타공 하나 해가지고 저면 여과기 돌리시면은 여과력이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물론 좀 귀찮고 돈이 좀 더 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일단 세팅을 했죠. 20분 만에 해야 되니까 또 난 이렇게 오래 못해요. 몇 날 며칠 사육장 붙잡고 막 만들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. 결과가 바로 보여야 됩니다. 바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. 간단하게 키우시면은 좀 또 그것만의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.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, 물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저겁니다. 식물. 식물을 많이 놔두면은 그 무한수 어항 돌리는 그런 느낌으로 좀 질산염이라도 좀 이렇게 제거가 될 수 있으니까. 아, 근데 사실 뭐 여기 타이거 살라멘더 3마리가 있는데, 뭐 3마리가 여기서 이제 똥 싸고 하면은 저걸로는 뭐 택도 없겠죠. 사이퍼 있잖아요? 그 물 빠는 거? 그걸로 그냥 더러워지면은 쭉 빠세요. 쭉 빠신 다음에 물 환수해주고 한 1-2주에 한 번씩만 해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또 요런 구조로 제가 사육장을 세팅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었던 친구들이 이렇게 수영도 열심히 하고 은신처에도 잘 안 들어가요. 저는 타이거 살라멘더들의 성격에 대해서 이번에 또 새롭게 알게 된 건데, 이 친구들 굉장히 활동적이더라고요. 물론 이 LED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좀 빛에, 이 LED 빛을 좀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, 이렇게 해주시면 어차피 풀 같은 경우는 LED로 그냥 충분히 하니까, 이렇게 두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매장에 형광등도 있고 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. 수영하는 모습 보면은 굉장히 좀 멋있어요. 얘는 아직 등치가 좀 작아가지고 약간 간지가 덜 나긴 하는데, 저 안쪽에 보시면은 저 친구가 이제 그 저희 타이거 살,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키운 친구예요. 암컷 이제 거의 성체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저 친구가 수영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정말 멋있습니다. 정말 멋있어요. 물론 저 친구가 그 수백 마리씩 들어오는 타살 중에서 제가 고르고 고른 에이스 개체이기도 하지만, 이 물속에 들어있는 타살의 모습은 이제 이런 거랑 또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. 그러니까 사육장을 이렇게 꾸미시면은 관상용으로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정말 추천드리고요. 은신처는 무조건 넣어주셔야 되니까, 이 폴리나젤 스펀지가 뭐 물에 뜨진 않지만 그래도 좀 눌러놓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금 묵직한 은신처를 넣어주었고요. 이거 칼로 썰어서 재단해서 넣었는데, 사실 제가 이거 폴리나젤 스펀지를 여기저기다 막 잘라서 쓰다 보니까 조금 모자르더라고요. 이 사이즈가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백업 하나 딱 껴놨습니다. 움직이지 않게. 나름대로 끝에도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껴놨어. 이게 딱딱하게 잘 고정이 됐고요. 뒤에도 이제 보시면은 이거 제가 자주 하는 건데요. 이런 식으로 그냥 심을 필요도 없어요.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막 가위로 막 송곳으로 구멍 뻥뻥 뚫어가지고 이게 힘들어요, 꽤. 그래서 저 식물 이게 뿌리 막 이렇게 받게 하고 그렇게 해봤는데, 그거나 저거나 어차피 뿌리가 타고 들어가거든요. 뭐가 있죠? 저기 뭐 테이블 야자랑 스킨답서스로 이렇게 해놨고, 이거 좀 시간 한 두세 달 지나면은요, 물론 얘네들이 이제 물 좀 오염 방지도 하겠지만, 얘네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막 뻗어 나오는데, 좀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근사하고 멋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은 구상을 했습니다. 굉장히 인위적인 환경이지만 확실히 낫죠, 이거보다. 저만 그런가요? 확실히 낫고, 또 뭐 개체들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물에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. 그리고 제가 뭐 블로그 포스팅도 했지만,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, 타이거 살라멘더는 정말 꼭 키워보시길 바랍니다. 진짜로 매력이 정말 많습니다. 정말 정말 귀엽고 밥도 잘 먹고 하니까요. 아, 타살 찍었는데 벌써 10분이 다 돼가는데, 위에 거 이것도 뭐 비슷해요. 여기 네온데이 게코랑 이제 아그리콜레인데, 기본적인 그거는 똑같습니다. 똑같아요. 바닥은 이제 배수층을 없이, 배수층을 쓰시는 게, 그러니까 폴리나젤 스펀지 재단해서 이렇게 밑에 최하층으로 깔아두시면은
조금 더 이제 오래 쓸 수 있는데, 사실 이렇게만 해더라도 이 들어있는 개체 자체가 소형 개코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뭐 1년, 1년 반, 2년까지도 쓸 수 있는 구조거든요. 물량만 잘 조절하면은 바닥에 그렇게 쉽게 썩거나 그러지 않아요. 아, 요런 식으로 일단은 세팅을 했고, 요렇게 세팅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요것도 그렇고 뭐 요것도 그렇고 뭐 이제 많은데, 이게 이제 에코스 그냥 일단은 깔고요. 에코스 깔고, 대신에 에코스가 물을 계속 너무 많이 머금고 있으면은 그것도 좀 좋지 않습니다. 에코스를 일단 까시고, 위에다가 여기는 조금 더 제가 공을 들였는데 이끼 식재를 다 했어요. 바닥에 이끼 식재를 다 하고, 그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파가지고 이거 아이비를 하나 사와서 아이비를 박아 두었고, 아이비 위에도 좀 보기 좋으라고 마찬가지로 이끼를 다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. 분무는 살짝씩 해주지만 이 아이비 쪽에 이제 물을 주고, 이 물로 인해서 아이비도 살고 물이 내려가서 좀 밑에 중에도 좀 퍼지고, 그런 구조고요. 뭐 이거 먹이 그릇, 슈퍼푸드 먹는 그릇이고요. 네온데이겠고 굉장히 예쁘죠. 이렇게 일단 세팅을 했습니다. 요 저 자작나무 백업으로 이렇게 세 개 정도 저 안쪽까지 해가지고 잘 걸어뒀고, 저 뒤쪽에도 보시면은 아이비가 예쁘게 타고 올라온 거를 볼 수가 있겠죠. 그 저 벽면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이제 실리콘 바르고 그 다음에 에코 좀 뿌린 다음에 그냥 조금 심심해서 저거 코코스크 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별거 없습니다. 이거 만드는 데는 그래도 아래 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들었던 것 같고,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옆에도 똑같은 건데 여기는 좀 단순하죠. 이거는 10분도 안 걸려요. 한 5분이면 만드는 건데, 아 저 뒤 백스크린 저거 작업까지 하면은 조금 더 걸리겠죠. 저 마찬가지로 똑같이 돼 있는 거고, 실리콘 펴바르고 그 다음에 에코 좀 뿌리고 그 다음에 저 뭐야 코코스크 좀 붙이고, 그게 다죠. 바닥재도 똑같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냥 있으면 심심하니까 약간 이렇게 모양 잡아서 이 껍데기, 나무 껍데기 코르크보드 좀 이렇게 올려주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자작나무 하나 두고, 그 다음에 우리 예쁜 아그리콜레 살고 있고요. 저 뒤에는 이제 테이블 야자, 아, 홍콩 야자, 아 뭐였죠 이름이 갑자기, 홍콩 야자, 아 홍콩 야자가 맞는 것 같네요. 테이블 야자인가요 저게? 아 헷갈리네요 갑자기. 어쨌든 저거 그냥 이렇게 심어두고, 이렇게 하면 이것도 1-2년은 충분히 가는 사육장입니다.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바닥재만 갈아주시면 돼요. 바닥재 갈아주시면은 요런 모양으로 계속 키우실 수가 있어요. 해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집에서 따라서 이렇게 꾸며 보실 수 있는 사육장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. 댓글 좀 써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수박대장입니다. 생유.